할렐루야. 예수께서의 신입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 초대 4년 동안 해가면서 깊이 제가 이제 말씀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건 다른 것은 테이프로 녹음이 되고 비디오로 녹음이 돼서 이제 환자에게는 반드시 이 테이프나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그리고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는데 집회를 한번 열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시간을 가질 것인가 기도하다가 이제 주일 새벽 예배 때 스피치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이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목사의 심정이 여러분의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님을 청하며 주목하고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유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적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신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유의 능력.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이 병 고침의 신의 역사는 내 피부의 감각이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제사함, 속죄와 신유를 같은 비중으로 아주 꼭 속죄를 말할 때는 신유까지를 꼭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시간에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신유의 사건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저를 통해서 병 고침받은 사람은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이해를 말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신유가 말씀에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 여러분 무당도 부담은 병이 낫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도 구다는 식으로 뭔가 고쳐보려고 이상하게 무슨 손에 불나간다고 그러고 뭐 쪼도록 맞으면 멍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산이나 기도원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병 고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근간에 의지해서 참으로 그것을 치료받아서 신앙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그것을 내게 경험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당 구다듯 어떤 그런 식으로 예수 구다는 식으로 병을 낳았다면 그 사람은 가정이고 보고 다 팽개치고 거기 있어야 되고 거기를 쫓아다녀야되고 이상한 방법으로 마지막에 정말로 그의 신앙이 꼬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보이롭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신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그거에 매달리면 안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새끼들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새끼가 뭔지 알죠? 수딩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응? 새끼 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새끼를 꼬려면 그것을 이런 그 가츠 같은 걸로 딱 긁어요. 가츠가 또 뭔지 모르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대충 알아들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물한테다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뿌릴 때 한번 그냥 이렇게 뿌려요. 그렇게 해서 숙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새끼가 다 까지죠. 그런 걸 아버지는 큰 새끼도 하면서 새끼를 딱 새끼 나는 한번 까보라. 이제 굵었다가 짧았다가 나는 모양이 안 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새끼는 까는 게 얼마나 색깔인지 몰라. 예. 마치 성경은 바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연결해서 새끼를 꼬는 것 같다. 예?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분 영화 필름의 한 카트는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그 카트를 연결하면 바로 활동사진이 나온 것들. 어떤 주인공의 목표당에 달려가는 그 활동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은 한 구절만 끄집어내서 보면 안 되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정말로 어떤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나오나 모르겠네.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속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병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받고 나면요, 구원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막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의 두려움을 떨고. 왜 그러느냐? 그것은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품으로 나 여호와는 싫어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고치시길 원하신 말인 겁니다. 이 치료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이 말은 의사란 말입니다. 나는 의사란 말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의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하나님의 성품이 치료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시면 아니하세요. 그러므로 병자를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 병자를 붙들고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고치고 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70인이 누가복음 10장에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전도하고 갔다고 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전도 활동 보고를 하는데 아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막 보고 나니까 주님이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21절에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귀와 신유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정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신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시편 103편 3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이것은 히브리 문법으로 이퀄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비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죄를 사하시고 제가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과 아니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두 말 중에 어떤 게 쉽게 되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 어떤 게 쉽게 되냐? 죄사함 받는 순간에 힘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침상 들고 걸어버리는 겁니다. 왜? 주님의 성품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속죄와 신유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의 군사의 수를 세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자기의 군사를 과시하려고 군사를 셌다가 하나님께서 온역과 질병을 역사하는 걸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군민이 많으면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버리니까 바로 그 죄가 없어진 순간에 그 질병도 사라져버리고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확증했느냐? 네? 박수민 이사님 어떻게 확증했어요? 어떻게 확증했어요? 세례요한이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본받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너희가 걸으며 문둥 뼈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이제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요한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듣고 분발을 요한에게 가서 이르라. 소경이 보고 귀머리가 들으고 앉은 자에게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 에게 복음이 전파된 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왔어. 이것을 행하는 이것을 보면 너희가 메시아를 알 거라고 했어. 비디오를 찍을 때 양복을 입으면 잘 나온다 해서 양복을 입으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전파되고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허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는 도덕으로 자신을 증가하지 않고 속죄할 능력이 거룩으로 드러날 때 병자가 낫다라 이 말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순간에 그 질병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치료는 동시적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많은 환자를 대하고 병자를 대하는데 우리는 이 기초가 이 마음의 기초가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큰 병을 못 낫는다는 그런 마음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상담을 하면요 많은 대부분의 큰 병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병을 얼마나 자랑하지 몰라요. 자기 병의 위대함을 자랑합니다. 목사님 이 병이 40년 됐습니다. 이력서부터도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발달된 과정도 얘기하고 에? 그리고 소자식 돈수가 못 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하러 왔어? 에? 병이 아무리 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제한없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암병과 감기를 따로 다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암병이나 감기나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는 하나님이 쉽게 고치고 아, 또 쉽다. 그리고 암병은 어이구 무섭냐고 뒤로 몇 걸음 물러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질병도 속수무책으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위대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신을 강한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겠느니라. 아야! 내 믿음이. 내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 남의 믿음으로 고쳐라고 내가 배가리만 들고 다니는 거요. 응? 내 믿음으로. 남의 믿음 말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했다니까요. 남의 믿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역사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수한다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기를 언제나 받쳐서 보내야 되고 보냈지만 슬지를 올리지 않으면 경기는 올 수 없고 슬지를 올렸지만 속이 떨어져 버리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언제나 받쳐서 경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슬지를 올리고 바로 속이 제대로 있으면 불이 오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안수한다가 능력이 있고 환자가 믿음이 있으면 그 지병은 끝나온다 이 말입니다. 순간에 끝나온다 이 말입니다.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믿음이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없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와서 감각적인 세포들을 바로 병든 세포를 무너뜨려버리고 신경에 들어가는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빛이 자라고 있으니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왕인 것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너는 봐라! 듣고 본 것을 행하라! 행하라! 요한에게 그대로 구하라! 소경이 너를 썼다. 기머리가 들었다. 안질리게 되는 걸 받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사는 걸 받지 않느냐?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 요한이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몇몇 순자를 전하고 신유의 역사를,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순자는 많이 없었어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정을 얘기하러 온 순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세례 요한은 특별히 어떤 그 신유는 없었어요. 이적도 없었어요. 다만 그가 굉장한 그 말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가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다가 그를 따랐고, 한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돼. 마지막 사라지는 순간에 자기의 치다들을 다 예수에게 보내기 위하여 바로 자기 치다들에게, 너희 가서 물어라! 예수에게 가서 구하라!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예수께 가라, 이 예. 그분이 순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로 그분에게서 거룩한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복음과 신은 상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질병이 머물지 못하도록, 정말로 수신으로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여, 가난하게 동원하여 참을 아픈 것들, 그 질병을 바로 우리 가운데서 차리하지 못하도록 세계 능력을 시켜버리게 주의로부터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학생 예배 후에 너 뭐 괜찮니? 너 봐, 나 한 사람을 해줄게. 그냥 손 한 번 댔더니 막 쏟아버리는 거야. 그냥 길바닥이든 화장실이든 교실이든 교회장이든 제한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뒤에 시민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에게서 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드렸으며 저가 들어받으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유의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신유가 동반합니다. 메시지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신유가 동반한다. 시작! 메시지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신유가 동반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신유를 말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유,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어. 조용히 잘 믿어요.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이요, 불치병 걸려봐요. 고상이 어딨어요. 살려고 체질 다 합니다. 정말, 메밀이 삶아먹으면 메밀을 한 가방씩 삶아먹고요. 지렁이를 봐면 지렁이도 볶아먹고요. 똥물이라도 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에 취하면 안 좋, 뭐에 취하면 뭐 어쩐다. 여러분, 취한 것 중에 어떤 거에 취하면 제일 독한 거 아세요? 뭐? 응? 선생님, 뭐, 물에 채? 물은 안 채. 뭘로 채? 무슨 뭐, 계곡에 채하면 뭐, 약도 없다고 그러고,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채하는 것 중에요. 떡도 아니요. 땡감. 썰은 감이죠? 썰은 감. 그거, 누가 왜 먹고 채냐고.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고 싶어도 먹잖아요. 근데 그 이빨하게 들어가 봐서 막, 혀가, 탈을 삽니다. 그래도 그거 오래 씻고 있으면 다들 단 것 같잖아요. 굴려가지고 그걸 위로 보내니까 이가 놀랬거든요. 그 혓바닥이 막 아리가 정도로 그 진액이요, 그 땡감 진액이요, 위에서 가버리다 이가 막 싹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땡감 먹고 취해버리면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약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된장? 아이고, 된장국 나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요. 김치찌개니 2년 묵은 거. 게으른 아랑매가 김치 먹고 그거 장독 안 씻어서 2년 묵은 거. 그거 국물 한 그릇만 먹으면 나는 맛은 거야. 솔직히 양반들 그거 먹으면 낫는 거야.
그래서요, 그건 날라고 펄펄펄 집어넣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냄새는요, 맨날 맡으니까 저도 고치세요. 그거는요, 이장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거 한번 맞으면.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고상이요. 죽는데 고상 살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오두방정 터뜬다고 고상 찾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은 어떤 증인자를 고쳐주셨겠고. 여러분, 아파봐야 환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내가요, 아파보니까요, 형제도 부모도 다 필요 없어요. 정말요,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왜 내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가?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환자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원하시고. 응? 주님은 원하시고. 그 환자가 그토록 사고하니. 네? 아이고, 그 가지고 엄살죠. 당신이 아파봐. 엄살은 무슨 엄살이야. 언제나 메시지가 가는 것은 신과 통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3절에 문득병자가 예수께 묻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할 수 있나이다. 당신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면 내가 깨끗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면 내가 깨끗할 수 있나이다. 믿음을 내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 주님께서 깨끗함! 응? 주님이 원하셨다 이거요. 응? 그토록 원하셨어요.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할렐루야. 생명이 들어가니까 저주감을 하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질병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런, 육체 강화라고 막한 어느 곳으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원하셨느냐고요?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분의 덩어리가 걸레가지로 채찍에만 쳤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분이 채찍에 맞은 후로 너희가 마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강박하는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의 치약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후로 우리의 진정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원하시느냐고 그분의 덩어리가 채찍을 맞아서 컬레가 돼버릴 정도로 나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원하셨는데 그분이 그토록 모진 내 그 로마의 병정에 그 모진 채찍에 맞으면서 그토록 원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가요? 거절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병진자는 나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원하셨기에 그 원하심의 주님의 성품이 온 우주에 충만해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심정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심정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 이 사람이 옹기는 밀기 때문에 아마 부딪혔기 때문에 누가 만지겠습니까? 아니다! 만져봅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팠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아프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미리, 아니 그 전에 아픈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영광 받기 위해서 미리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건강해서 영광 돌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건강해서 영광 돌려야지. 아파서 영광 돌립니까? 아파서 무슨 놈이 영광 돌려? 어떻게 돌려? 우리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믿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까지라도 불러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불러낸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이제 묻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아니 그는 이미 죽어서 사흘이 되매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그런데 주님은 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불러드리면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주님의 능력은 주님 가까이라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됐다는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으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되는 사건이 휘장을 찢어지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무덤에서 무덤이 열려서 잠잔자가 죽은 자의 몸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무덤이 열려 살아났다는 사건은 바로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무덤이 열려서 신의 속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김혜연 집사님 베네라고 하는 웅장한 영화를 추천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영상교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은 분들 사라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걸 봤는데 그 배너의 그 엄마와 그 우리 동생이 문둥병에 걸리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율법에 돌로 던지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못 오게끔 돌로 던지게 됐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예수님 만나러 갔지만 그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날이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문둥이 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에게 달려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다 주님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그 번개가 치고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비가 쏟아집니다. 주님을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이 갑자기 그 몸이 새로워지고 아주 그 영화가 그 주님의 그 신유 속죄와 신유의 장면을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책단 달리신 그 순간에 속죄와 신유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병을 합류하지 말고 여러분 병을 합류할 필요가 없어요. 병은 우리가 올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을 왜 주님이 담당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성분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폐소되는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를 우리가 인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내 손안의 능력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서 희망시킬 수 있는 거룩한 신의 이적이 여러분의 손길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장 순위를 누구부터 하면 여러분 새끼들은 만만하잖아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한번 시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 테 한번 시해봐. 응? 아, 믿기야 번전이잖아요. 응? 한번 시해봐. 붙들고 예수께서 첫째 마디의 공로가 이 여자에게 나쁜 믿습니다. 여자를 고쳐줄 수 없어서 내가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아이에게서 연필이 떠나가고 이제 저주가 불러가게 될지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병든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23절에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병을 고치시니 주님께서는 모든 병들을 어떤 병은 치료하시고 어떤 병은 안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만병의 의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의 의사들은 전문입니다.
예, 치과 의사는 심장을 보지 못합니다. 심장과 의사는 항문을 보지 못합니다. 정말로 자기, 예, 예, 분야별로만 하죠. 그런 아침이면 만병의 의사니까. 기한 없이 할렐루야. 그냥 무전공이야, 다변공이야, 할렐루야. 예. 그럼, 얼마나 참, 예, 감사한 말입니다. 주님은 의사신, 그분 의사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능력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을 기도부터 드렸으니, 나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 오실 줄 믿습니다. 응? 그 성령이 기도되었다면, 우리 또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신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공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는 영적 공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적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에 예수께서 열두자를 불과 더러운 귀신과 극동 병을 고치는 능력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요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마귀에 누른 자를 바로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자들에게 12주자에게 더러운 귀신 쫓는 권능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따르니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을 말하며 무슨 도움을 말씀하고 혜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의 성인인 것 나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예수에게로 가고 그 예수의 치료의 능력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그 치료의 능력은 우리에게 허락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르기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부르기 따르니 누가 아니에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스바른표가 오래 주님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스바른표가 누구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바른표가 뭐냐? 내게 나타난 능력을 보라! 이력과 기사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이 내게 나타나니 나는 사도다. 자칭 사도라고. 예. 그러나 그가 사도권을 들어야 되는 아무도 없어도 왜냐하면 그에게 이적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곧 우리에게 똑같이 들으라고 나타났으니 그 능력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제자들에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속에 이것을 인정하니까 너무 놀랍더라고. 나는 세상의 성경을 스티브도 봤지만 정말로 이런 구절이 있는지를 난 몰랐어요. 그 성경을 다 기도하고 읽으니까 정말로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온하신 주님의 성품이 이 속에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내가 병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아파보니까요 애로울 수가 없어요. 아픈 것보다도 애로운 게 더 힘들더라고요. 주님의 그 성품이 나를 만지고 돌아가니까 내게서 깨끗하게 들고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나니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정말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정말 확실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와 신후 내가 죄사함 받다는 것과 내가 병고침 받다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속죄받은 걸 믿으시면 마음이 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즐거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이 불법으로 가는 것이 내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좀 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 것. 주님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르는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세요. 말씀은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적인 권세를 알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만약 이걸 몰랐다면 나는 병원 소개기 덮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서울대학교 김박사가 유명하니까 거기 가보시고 녹동 이기동은 산증과 있는 거기 가보시고 거기 가보시고 이 생략기 약을 세게 지키면 그래도 잘 듣는다고 거기 가시고 막 약국 속에 무슨 뭐 병원 속이 아니라고 그러나 정말로 예? 그 질병을 무척으로 파괴시켜버리고 할렐루야 예? 정말로 성대를 고통해서 건져내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화가, 이게 생화예요, 조화예요. 저기 뒤에 해바라기 조화가 있고, 여기 생화가 있어요. 이게 생화거든요. 이게 생화 맞죠? 요즘은 얼마나 꽃을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강 꽃상가 가면, 이거 자꾸 만져보기 편한 거 아니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얼마나 요즘 만드는 기술이 있는지. 근데요, 조화를 몇 번을 안고 와도 벌은 안 나가됩니다. 그러나, 생활을 안고 가면 벌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가 말한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바로, 빠른 표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말씀에는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이것은 그 말씀이 간 곳에 반드시 장소와 초소와 항목을 불문하고 나타나게 되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당신이 잘못됐다, 잘됐다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가겠다. 내가 너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말하보겠다. 우리 고린도 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9절 268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대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그는 말하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대만한 자의 말을 알아보겠다. 내가 그의 말이 뭘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는 말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배우고 살 수 있습니다. 웅변학원 가면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예. 얼마인지 암기에 살 수 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말이냐 아니냐는 그의 말에 따르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진짜님이 감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능력 받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쉬운지 몰라. 예.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고쳐준다는데 당신 예수 믿기만을 고친다는데 그러면 또 그럽니다. 고쳐도 믿을 게 그럽니다. 고쳐 문제가 아니요. 예. 성경은 믿어야 고친다고 말하는데 고쳐도 믿을 게 이러니 참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없이 부으시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그 능력을 받아 기약에 쓰인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이 생명력을 경험하고요. 좋은지 병원 경험만 찾아다녔잖아요. 어떤 환자만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으니 죄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리겠으니 죄다. 그러니 막 붙들고 막 밤새도록 기도해보고요. 제가요, 막 환자를 붙들고 내가 12시간 이상을 붙들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그러더니요, 그 속에서 귀신이요. 지독하다, 지독하다, 갈란다, 하더라. 와, 지독하다. 어떤 붙들고, 고쳐버려, 붙들고. 그게 붙이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예수의 성령이 막 뛰어서 넘칠 때까지! 그래도 붙들고 기도하니, 지경이. 하여튼, 더 이상 붙을 수 없어서 빠져나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를 안수하려고 오면요. 정말로, 딱 손을 대는 순간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내게 탁, 엄청난 냄새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탁, 코만 딱 빼면 그게 느껴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그 더러운 것들이 탁 들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있던 게 딱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완전 정말로 엄청. 예. 그러면서 딱 일어날 때 탁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탁 포해놓고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처럼 너무 빠져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빠져나가고, 예. 어떤 사람은 소위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팍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로 예수가 얼마나 원하셨으면 착각이 마셨겠는가. 우리 질병,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그 질병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인정할 거 아니고요. 그렇죠? 인정하죠. 그래서 내가 이 병 들면 정말로 그 용납해서는 안 돼요. 막 붙들고 기적을 명령해서 우리가 명령권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령권.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저러고 질려라 따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 강하게 명령하세요. 어느 뿐이면 따라하세요. 강하게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떠나라. 떠날래, 안 떠날래. 믿고 싶은데, 그럼 있어라. 이러는 것 같아. 강하게, 다시 떠나라! 좀 강하게, 떠나라! 가라!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위해서 정말로 이 신의 의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짠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목사가 안 쓸 것도 없이 구역에서 다 고개를 해결해버리고, 응? 집에서 뭐 애들 데리고 것도 없잖아. 엄마들 다 해버리니까. 목사가 앞에 나갔어요. 응? 나는 여러분이 정말 목사보다 더 능력이 있어. 나는 시기할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응? 어떤 뒤집다가 나보다 능력이 있네? 시기할 목사가 아니라니까. 더 무릎 꿇어서. 그래서 능력을 승화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능력을 승화. 이사야서 26장 8절, 16절, 17절에 상하도, 악로도 내버리지라.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는 만큼 그의 능력도 구하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속죄를 구하는 그 표현만큼 신도 구하라! 능력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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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능력 다 그만두고 돈이나 줘요. 아이고 그러지 말아요.
응? 능력 받으세요. 아멘은 했는데 기도하는 거 보면 한 번도 능력은 안 구해. 능력 받아서 뭐 하겠느냐. 남을 더 못 그려보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요. 아니요. 능력 받으면 된다네요. 할렐루야. 예. 정말로 이 환자가 병에서 노인 받을 때 그 환자가 기쁨이 있겠지만 안수하는 사람의 기쁨은 이루만하지.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쁨이 나를 붙들고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고 나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환자보다도 더 기쁘다 이 말이야. 주님 나를 쓰신다는 그 사실에,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들어가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랄로 보스 목사님, 그의 목표가 너무 힘이 없다. 정말로 해도 해도, 어? 정말로, 예, 그 목표가 너무 다.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세 시간씩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해야 돼. 엄청난 능력들이 그의 세계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가 신학당일 때 그 책을 읽고요. 그렇지.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내가 무거워도 기도하려고 정말 제가 청년 시절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해붙이면서 그 기도의 제목은 오직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 내가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싸우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천사람에게 능력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칭가시지 않겠어. 하나님에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길 가면서도 능력 주세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능력 주세요. 착한에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밤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죽은 자가 순하고 귀머리가 소리를 듣고 소경이 막 눈을 열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암병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라 이거야. 암병도 쏟아지고 즉즉 디스크들이 막 뺨아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제한 없이 어떤 과를 불문하고 주님께서 나타나 믿을 수 없는 한 병실에 내가 갔더니 침대가 8개가 있는데 내가 확신있게 복음을 드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시간에 퇴원시켜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시간에 퇴원시켜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8명 사람은 이 침상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두 침상만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니 내가 과수를 팍 전하니까요. 폭우를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한다 싶어서 나는 처음 본 사람이요. 그 당송모가 자기 친척이라고 꼭 한 번만 가서 기도 좀 해드려.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아니 제가 학생인데 제가 글쎄의 능력으로 당신을 기도 도와주려고 왔다고. 예. 처음에는 10분 동안 하더니 내가 확실히 그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주목하죠.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막 안수를 해붙이기 시작했는데 막 그 속에서 악한을 떠나가고 정말로 막 하나님의 이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전체가 태어날 뻔했어요. 그 사람이요 수술을 두 번 해서 병상에서 7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예, 완전히 살 의욕을 다 상실해버리고 예, 그 세차장 했던 사람이 전남자교 앞에서 꿈에 누가 시커먼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배, 자기 배를 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한대요.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막 수술을 두 번이나 했어도 이게 낫질 않는 거야. 네. 그렇게 지나기는 7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안수로 끝나버린 거야. 그날로 태어나버렸어요. 그 침상 8개가 한 번에 태어난 거 아십니까? 나는 그 사건을 제가 제 일생의 믿음의 추억으로 내가 한 번만 또 우리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들어가게 해서 그 집을 한번 갔잖아요. 그랬더니 집은 좀 넓었기다. 뭐 좀 사업을 한 집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하얀 봉투 하나를 주요
교통부니까 학생이니까 퇴직이 하라고. 아니요, 나 퇴직이 있어요. 그래서 쭉 훈련하셔서 또 흥분 되세요. 그리고 나와서 퇴직이 뭐 있어? 토큰 두 개 있지. 딱 해봐라. 부모님 말인데 토큰 두 개가 있더라고. 버스를 기다려 서 있는데요. 내가 내일 평생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버스를 기다려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값없이 정말로 이렇게 증거했다는 사실이었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서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난 내일 평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를 잘 써주셨어. 그 학생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지금 그 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사모. 이건 목사 사모가 아니라 내 마음의 사모가 나예요. 할렐루야. 사모할 때는 또 우리 강은영 목사님이 능력받으면 기도 원장을 했으면 참 어울리겠네. 손이 커가지고 안수하면 막 팍팍 되겠네. 우리 소옥자 목사님이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가 완전히 기도 원장 스타일이야. 신기하더라고. 아, 그랬더니 요즘 새벽 기도를 안 나와. 보통 문제가 아니지. 목사가 속이 썩었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능력 받아서 기도 원장 해요. 이제 아멘이 괜찮은데. 별로 많이 안 들어. 어쨌든, 정말 한번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붙들고 굳혀놔. 벌써 마음이 벌써. 아주 악한 역사이지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권을 딱 잡아놔야 돼.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주님의 성품이다. 승리는 주님의 성품이요. 두 번째는 승리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두 가지 가지고 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제가 이 신역특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득은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에게 누구에나 정말로 이 능력은 사모님이 만든 사실이 아니고 사모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길을 통해서 이제 병자가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네. 주님께서 속죄와 이 신역을 같은 비중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집단에 죽으실 때 택지를 맞으신 거죠.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택지를 맞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분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을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바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까지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또 저주까지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저주와 진정과 사망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자연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속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다 같이 주여 주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주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 안 했거든요. 네? 성도들이요. 내가 많이 기도하라고 하루에 3시간만 하라니까. 몇 시간만 하라고? 3시간만에 많이 하라고도 않잖아요. 3시간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성질 중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 아멘. 너무 쉽잖아요. 3시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3시간에 8시간도 너무 쉽겠어. 제가 지금 기도의 분량을 막 늘리려고 요즘 막 목걸고 칩니다. 어떻든 기도의 시간을 막 늘리려고 제가 3년째 기도를 회복하려고 막 들이받으면서도 없다니, 막 서리 앉아서도 막 무릎 꿇고, 계속, 한 종일 돌아다니면서 막, 근데, 막, 내 영혼이 막 기도하고, 예. 그래서 내 영혼이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더 강한 능력이 주님, 막 주님이 주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신의역, 이런, 집회를 열어서 환자들을 지켜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만 할까 우리 모두 같이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자신이 돌아와 그 전도 보고 날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굉장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